이제 우리가 확인 설명은 이제 많이 왼쪽에 확인 설명, 그다음 오른쪽에 확인 설명서 하도 이제 많이 받고 이제 누구한테 설명 한 사람한테 그리고 수도권 토벼 그리고 확인 설명서는 대상 권리를 했었던 거 이제 우리 실무 쪽에서도 꼭 봤었습니다. 뭐 한 문제 반드시 꼭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끔씩은 두 개 나옵니다. 나 먼저 15번에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아마 실제 권리 관계일 겁니다. 유치권 설명 안 한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법정 지상권, 점유권 관한 권리도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하다 밖에 실제 할 건데 고놈의 매수인한테 너 꼼짝 마. 요럽니다. 설명 안 하면 큰일 나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사대금 끌고 가야 돼. 30년 끌고 가야 돼. 사실상 지배권자 어찌할 수 없어. 그입니다.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기능셔야 됩니다. 다 배웠잖아.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이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권리관계 증명 서류로 지형도 너무 엉뚱한 쪽입니다. 지적도 그래도 이상할 건데 권리관계인데 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당연한 쪽입니다. 등기상 증명서 갚고 울고 이런 소리입니다. 자, 2번은 있다가 오히려 틀렸고 있지 않다가 맞아요. 5개입니다. 한번 틀린 문장 나왔으니까 안 틀린 문장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15번도 그때 또 답이 없대 이런 식으로 해갖고 3번 정말 여기도 정말 너무 짜증나갖고 어이없을 겁니다. 이런 질문 아예 그냥 쓰러뜨립니다. 한번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공동중개안 갚을 생각해봐 그입니다. A가 갔을 거고 B가 갔을 거고 그입니다. 개업공사는 각각의 정말 각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한 명은 매도인 한 명은 매수인 그러니까 취득적 이건 안다는 겁니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중개인에게 사실관계 등을 한 명 지금 인상 쓰고 있을 건데 사실관계 등은 그것도 자세하게 또 성실하게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동이면요. 이전도 있고 취득도 있고 할 건데 입니다. 그럼 누구만요? 취득만. 취득만. 정말 세 번째 어이없죠. 그입니다. 정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응용 정말 심하게 하고 요거는 무조건 틀리게 할 거예요. 그입니다. 그리고 시간 많이 빼앗고 틀리게 할 거예요. 내년도에 또 오게 할 거예요. 막 이럽니다. 세 번째 너무 엉뚱한 소리고요. 이전은 아니고 설명 안 하고 매도인 보고 뭐 설명 그건 알면서 왜 또 이건 모르니? 이럴 겁니다.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취득 의뢰 받은 개업 공인사만 설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됩니다. 별로 안 중요해서 최근에 만들어지긴 했어도 다만 주민등록증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됩니다. 맨날 할래? 그겁니다. 알어. 몇 번 봤었어. 그러면 또 할 필요는 없고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소속 공인사는 확인 설명서를 보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 자격정지 받는 것도 아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정말 어째 답이 없대. 3번이 정답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재 금쟁이도 10개입니다. 9개까지 개업. 그리고 정말 개업 공인사 등 한번 봤을 건데 등이 아닌 거 업무방해. 그건 일반인 게입니다. 그리고 또 5개 세부. 뭐 5개 세부도 심하게는 안 나올 겁니다. 뭐 강요, 유도 이런 것들 나올 겁니다. 자, 먼저 금쟁이로만. 자, 이런 문제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아마 금쟁이는 딱 2개 정도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입니다. 자, 7번 말고 8번, 9번, 10번. 요 놈이 새로 들으면서 3학년짜리. 오히려 이제 3학년이 더 많아졌습니다. 4대 3이더만 4대 6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금쟁이 로만.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자, 개업공사 소유의 건물을 중개의뢰인이 아닌 자에게 임대를 하는 거.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의뢰인, 중개의뢰인에게 거래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분. 근데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 사무소에 안 찾아왔대요. 저기 인터넷에서 물건 하나 구해요. 그러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본 안 들어가요. 자, 1번은 벌써 틀렸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번에 이제 그냥 시세에 그냥 영향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당, 심해의 개입니다. 1억에 1억 천 그런 것들은 괜찮다는 겁니다. 1억에 막 1억 5천, 2억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요놈이 이제 3학년 3반 돼갖고 여기는 3년 이하 지역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정말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은 들어가요 개입니다.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자, 부당, 단체, 업무,
3학년 들어왔어 합격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에 그냥 요구만 받았니? 그입니다. 자, 법정보수를 초과 요구하는 행위, 요구하는 거 검증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 소문제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중개 오브 보수를 받고 그러라고 받고 그냥 요구만 했다고 합니다. 안 주되 그럼 뭐 어쩌라고 그입니다. 요구했다가 반성하고 안 받고 그럼 문제 없다는 겁니다. 결과입니다. 요구 안 했는데 받았다. 초과해서 받았다. 자, 골프 회원권 받았다. 겨뎌서 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직급번은 검증에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2번, 4번 정답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 초과해 받은 보수를 그대로 벌려줬대요. 이미 늦었어. 그입니다. 여기는 검증이다 아니다. 검증이다. 초과해서 받았잖아요. 받아서 후회하고 돌려줬다. 늦었대니까요. 교도소 가는데 아무 주장이 없습니다. 부도처리 그것도 금쟁이요. 그입니다. 자, 1번은 들어갑니다. 근데 미음번 잘 보실까요? 어떻게? 또 미음번 저기 5번이 답이요. 후회할 거요. 그입니다. 전매 제한되지 아니야. 정말 심합니다. 우리 한번 시험 문제 저렇게 나왔습니다. 전매 제한되지 아니야. 뭐 투기 과유지구 아니고 5년장 그런 거 아니고 아니야.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거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매 제한된 그렇습니다. 된. 잔학계나 불조심 계획입니다. 여기는 민본 안 들어가요 계획입니다. 답 5번 아니래니까요. 답은 3번이래니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보증 설정 우리 봤었고요. 언제 등록통지 받으면 업무 개시 종까지 뭐 1억이네 2억이네 1,000만 원짜리 농협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네. 이런 것들은 꼭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문제 나와요. 여기입니다. 자, 먼저 틀린 건데 자, 1번 보실까요? 중개보수를 받지 아니한 무상해. 중개 경우에도 손해배상 의무가 공인사법도 적용될 거고요.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오래 맞았다는 겁니다. 보수 안 받아도 확인 설명 잘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책임지라고 하겠어. 그런 소리 나옵니다. 자, 1번은 오래 맞았고요. 그리고 보증 설정을 신고할 경우에 공제증서 4번 등은 전자문서로 첨부할 수 있다.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있다 하기입니다. 가능하고 종이는 아낍시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답 여기 있네 이럴 겁니다. 2억이네 대지 소풍간에 게임입니다. 그렇게 많이 해봤고 세 개 할 때는 알고 두 개 할 때는 모르고 이러면 이제 바보고 게임입니다. 2번 보실까요? 이제 3번 두 개의 분사무소를 주된 사무소 있다 게임입니다. 법인은 최소한 4억 정말 맞죠? 오히려 4억 이상을 설정을 해야 한다. 올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럽니다.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2개 2억, 이보택 2가 얼마요? 4억여 개입니다. 아무튼 초딩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올해 맞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보증을 설정을 하고자 할 경우 만료 즉시 정말 엉뚱한 소리죠. 만료 즉시가 아니라 만료 그죠? 일까지 만료 전까지 만료 전까지는 뭐 한다? 설정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시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보험은 다음 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돼. 만료 전까지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X5개입니다. 뭐 후즉시 그래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등록주소 받고 싶니?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5번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해석으로 가능하다는 업무 보증 설정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맞네요. 개입니다.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 주소 그리고 신고를 안 하면 업무 정지 설명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3종 세트 여기도 3개 밥상이 있으니까 보증 설정은 제재가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개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리계약서는 오늘 봐야 되고요. 여기입니다. 네, 저번에 안 했으니까 18번째는 바로 거리계약서 16번, 17번 요거 나란히 한번 명칭도 정말 나올 건데 나란히 한번 오늘 꼭 정리해봐야 됩니다. 나 먼저 거래계약서. 네,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매도는 줄 거니까. 그리고 민법에서 계약은 자유롭다. 서식도 자유고 방식도 자유고 그리고 상대방 선택도 내 매미고 게임이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국가도 알아서 하라고 놔둬야지 왜 거래계약서 서식 주고 쓰라고 하냐고 입니다. 확인 설명이나 전속중개계약서는 서식이 있더만 그건 개업의 의무니까 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디서 보셨어요? 그럴 겁니다. 어디 꿈에서 보셨습니까? 막 자면서도 막 문제 풀고 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있다 없다 그죠? 없다 입니다. 네, 꿈에서 보신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자 꿈은 안 맞는다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전보로 갈 필요도 없고 여기입니다. 점쟁이 뭐 지 죽을 날도 모르는데 뭐 합격 여부 알려줍니까? 차라리 우리 선생한테 오시면은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더 잘합니다. 복제 딱 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5만 원 안 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니까 그죠? 정말 아예 지금 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개론한 문제 덮으세요. 게임입니다. 가봐야 정말 소용없는 소리입니다. 누구 뭐 꼭 붙는데 계속 기분 나쁘게 떨어진대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게임입니다. 붙는다는 사람 떨어져 여기입니다. 그죠? 또 떨어진다는 사람 또 떨어지니까 또 안 하고 하다 거기 가면은 절대 안 좋으니까 점쟁이한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기재산. 자, 거리 갔으니까 건물 조교가 게임입니다. 건물 조교가. 그리고 인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요놈 정말 별별 세 개를 합니다. 서식도 없으니까 기재사 알아야 돼. 이 아홉 개를 모르고 한 개라도 빠지면 업무 정지 여기입니다. 거짓으로 써봐라. 등록취소요. 기억을 건물 조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건물 조교가 인권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냥 거래만 써놓고요. 매도 매수인 누구요? 게입니다. 물건의 표시계입니다. 소재 면적계입니다. 조건이나 계약. 저 1차 해도 시험 문제 나오네. 뭐 기정조 앞글자 따고 계획입니다. 조건도 반드시 한 문제가 꼭 1차에서 총칙에서 10개 나올 건데 꼭 나온다는 겁니다. 조건 알아야 돼. 그리고 항상 우리 거리계약서에 조건 잘 달아야 돼. 계획입니다. 그것도 못 들었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교부. 언제 줄 거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안 한다고 맨날 나오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같이 주니까 언제 줄 거니? 고스릅니다. 작성일자가 아니다. 교부일자다. 계획입니다. 인. 언제 줄 거니? 인도일시계입니다. 그냥 인도만 써놓고요. 나 기억 안 나면 책 찾아봐야 돼. 게임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권리관계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거 확인 설명이요. 권리 이전의 내용 게임입니다. 거래 금액 등 그죠? 거래 금액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자, 그 정도 생각날 겁니다. 여기는 예정 빠져라. 게임입니다. 다 끝났으니까 돈은 얼마요? 제일 중요하겠잖아요.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런 것들은 거리 가서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 받은 날짜 얼마? 계약일. 계약일. 하여튼 어디 가면 다 계약일이 다 있습니다. 금융 계약서 계대가리도 나오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나오고 거래 계약서도 나오고 그 10%가 엄청 중요해. 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한다. 약정 내용.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있니? 입니다. 수도 등의 상태 있니? 예정 금액 있니? 맨날 물어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18번 쳐서 문제 저렇게 물어볼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위에서 이제 이용장 거래 규제 규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확인 설명했잖아. 토벽할 때 봤잖아. 그리고 토지자 입지정에서 거기다 다 썼잖아. 입니다. 요거는 없고. 그리고 이제 교부 보존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은 작성은 없다. 보존 의무도 없다. 중개 행위야. 그냥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사가 있으니까 소속이 나가서 집도 보여주고 했을 거니까 이름 쓰고 두 장 꽝.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내봤다고요. 서명 및 날인. 그리고 몇 년 보존합니까? 5년 게임입니다. 5년. 전자계약서 같으면 보존 안 할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다가 쏙 거기도 전자문서로 거기 보관돼 있으니까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제재 보실까요? 개업공사는 먼저 거래계약서 거짓 뭐라고요?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게임입니다. 등록취소 있어요? 거짓.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 게임입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보실까요? 작성교 보존하지 않으면 이건 개업 게임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 안 하면 개업. 정리를 해주시고 별표 3개월이요 하면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소속 공인주사 이렇게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뭐 등록관청이 이러면 안 된다고 계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작성이 아니라 교부가 아니라 보존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명 민날이. 자 2번 옆에 서명 민날인 외에 작성교 보존은 제재 없다. 라고 꼭 한번 써놓으시라는 겁니다. 어째 답이 없네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작성했는데 뭔 작성? 사장님이 차 트렁크에다 가지고 다니고 집에다가 지집에다가 두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존하냐고 그입니다. 제주 없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째 명칭 요놈도 정말 한 문제가 꼭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중요해서 간판 설치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럽니다. 꼭 있는 것 같은데 없다 그럽니다. 네, 간판 없이 어떻게 영업해? 안 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간판 달면 이름 써라, 상호 써라 이런 게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여덟 글자 들어가라 이런 소리 합니다. 나 먼저 명칭을 보실까? 정말 여덟 글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리고 또는 그랬죠. 또는 그러니까 무조건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써야 된다? 아니다. 뭐 써라? 부동산 중개도 쓸 수 있다. 근데 의심받는다? 자격증 없다고. 부칙만 쓰는 부동산 중개. 반드시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요, 문자에다가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이게 맞았다 틀렸다? 아니다. 뭔 문자에다가 성명이냐고, 그입니다. 성명은 따로 있지?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뭔 이름 써야 되니? 이름은 따로라고 합니다. 뭐 착한 부동산, 안 착한 부동산 했잖아요, 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는 상호 쓰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쓰라고 합니다. 자, 이름은 따로 있다. 자, 이거 따로 있잖아요. 성명. 자, 분사무소는 누구의 이름인가? 대표자가 아니라 또 여기까지 와서 속색입니다.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다 성명을 네 성명만큼 어째라 잘 보여라 잘 보여라. 그러면 문자나 명칭은 인식할 수 있는 크기 그죠? 이런 얘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주 크게 못 써서 안 달인데 그걸 크게 써라 시장님 바보다입니다.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간판 설치할 의무 없다. 문자 크게 써라 입 아프다 구슬이합니다. 그 다음에 제재 보실까요? 철거 명령계입니다. 그리고 성명 명칭, 연락처, 소재지 이런 것들은 광고 낼 때 나오되 조심하되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거 명령 보실까요? 정말 명칭은 뜯어내라 존말할 때 1단계가 있습니다. 뭐 철거 명령 없이 사람 불러? 아닙니다. 그죠? 그건 이전이요, 폐업이요, 등록취소요입니다. 그때는 조용히 사람 부릅니다. 여기는 철거 명령 먼저 내리고요. 말 안 들어. 그입니다. 공문이 먼저 올 겁니다. 1개월이나 간판 뜯었네. 존말할 때 이럴 겁니다. 두 번째, 대집행. 대집행을 민사집행법으로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아니면 또 공인중개사법으로 아니라니까. 그입니다. 뭐라고요? 행정, 대집행. 한다. 법률에 대집행 이렇게 들어간 법이 바로 행정, 대집행. 저기 우리 건축법에서 뭐가 건물 뜯어내는 법이 바로 요 행정, 대집행. 정말 뜯어내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을 불러서 됩니다. 아주 그냥 해머 들고 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과태료 얼마라고요? 별표? 50. 30 아니다. 20 아니다. 얼굴이니까 크게 때릴 거예요. 기억을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꼭 정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8번째. 정말 한번 이제 욕한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바로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리에서 기재할 사항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연결된 것은 근데 연결된 것은 아까 건물 적용 그 얘기입니다. 수도권 특약도 써놓고 하면은 좋은데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억법입니까? 물건의 표시 당연히 써야 되겠죠. 어디에 소재지, 어디에 면적, 그리고 뭔 물건이요, 땅이요, 건물이요, 아파트요, 연립이요 물어보게 생겼잖아요. 표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근데 거래 예정 금액 아니고요. 뭐라고 거래 금액 아까 써놓고 거래 그입니다. 거래 금액 그입니다. 예정은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 오자마자 임합바 그입니다. 그다음에 지급번에 이제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와 같은 문장 토지 이용 계약의 내용 기재한다 안 한다 썼잖아. 그죠? 여기는 저기 확인 설명서에서 쓰고 왔구만. 설명도 하고 왔구만. 어디다가 또 쓰니? 이적은 농림적입니다. 쓸 거니? 그입니다. 그리고 조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들어가네요. 작성 일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업무 정지 당하고 싶니? 입니다. 조교할 때 교지 뭔 자기요? 입니다. 작성 일자 말고 교부 일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도 등에 전기 등에 가스 등에 상태라고요. 이 집은 참 수돗물이 풍부합니다. 어디다가 쓰려고 그런데요? 입니다. 자료 요구해갖고 저기 세부에다가 다 써놓고 그러니 그럴 겁니다. 안 들어가고요. 거취, 취득 관련된 조세 종류나 세율도 거리에서 기재한다 안 한다 쓰고 왔잖아. 안 써게입니다. 그럼 기억하고 니얼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그냥 100%.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이제 나올 거요.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개보수 가기 전에 계약금 19번째. 그럼 안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19번째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5페이지 보시면 이제 먼저 예치 권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아주 주구장창 나왔습니다.
자, 아주 골탕 먹이는 재미가 쏠쏠했나 봐. 자, 수험생들이 자꾸 틀려주니까 자주 내 여기다 자료요구 할 수 있다. 지정취소 할 수 있다. 권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알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맡깁시다. 중간중간에 찾아옵시다. 게임다. 매도인 생각해서 예치는 매수인 생각해서 게임다. 이제도는 매수인 보호다. 게임다. 자, 먼저 누구 명의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그러니까 변호사 이러면 안 됩니다. 공인회계사 아니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은 더 아니고 임원사원도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자, 하나 정해놓고 나머지는 공금신체보관. 이거 정말 공금 맞잖아요. 공금은 신체에다가 보관합시다. 그입니다. 뭐 법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대. 그입니다. 법원 없어. 그입니다. 뭐 자산관리공사 대학 있어. 없어. 그입니다. 실무교육 때나 나와. 그입니다. 자, 먼저 공은 공제 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업. 그냥 공제만 써놓고요. 금융. 은행, 게임다. 시중은행, 게임. 또 국민은행 가고 계약금을 아십니까? 그럼 저거 한정지산자. 또 이럽니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 신탁만 써놓고요. 우체국. 최신관서, 게임다. 보증인가 보험인가, 게임다. 보험. 친구들 다닌다는 보험. 게임 또 삼성생명 다니는 친구한테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있니? 그러면 공부 많이 하더니 저것이 이상해졌어. 그럴 겁니다. 학원 그만 다녀라, 게임다. 이제 졸업할 시기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정말 법원 없죠. 보증보험 회사 없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 없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치기관 보실까요? 누구 하나만 빼라? 개업만. 입니다. 그럼 여섯 개. 공금신체보관. 근데 딱 세 개만 써놓고 귀찮어. 그러니까 등. 근데 그 등에는 개업이 있다 없다? 없다. 저기 주의. 개업 옆에다가 X. 고향한테 생선 맡겨라. 예치기관은 개업한테, 개업한테 돈을 주면서 되겠냐고. 내일 름 써버리지. 그입니다. 오늘 저녁에 술 먹으러 갈 겁니다. 자, 먼저 금융기관, 은행,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아까 공금, 나란히 나왔네. 신타업자, 나머지 귀찮어. 그입니다. 거기 여섯 개, 공금신체보관 여섯 군데. 그입니다. 예치명자, 예치기관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미리수령 또 매수인 생각합시다. 아주 눈물 나네. 보증서 발행 누가? 보증서 누구 줄 거예요? 요 교부가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돈도 못 찾니? 이럴 겁니다. 나 먼저 금융기관이고요. 정말 금융기관은 여기저기 다 나옵니다. 약방의 감총. 그리고 보증서니까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 유사품에 조심하세요. 아직 안 내봤다고요. 내려고 시도할 거라고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거기 옆에 나오네요. 보험회사. 그리고 공제사업하는 공인중개사 협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딱 두 개만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부 보실까요? 예치명의자 줄까요? 예치기관 갈까요? 성질도 급하네.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통장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통장 들고 가장 많이 내봤다. 번지수도 모르니? 그입니다. 그래야 이제 미지수령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 아래 보실까? 업무정지 별표 몇 개월? 이건 시험 문제 두 번 나와봤습니다. 업무정지 1월.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다른 놈은 거의 안 내봤는데 이 놈은 두 번 정도 내봤어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누구 명의였을 때 제재가 있다고요? 개업만 만만한 게 개업 한 개여 하나여. 그러니까 별표 1개월이요. 우리 6개월 때리면 그냥 아예 맞장뜨로 가버릴 겁니다. 개업공사 1개월 개입니다. 봐줄게 개입니다. 조금만 쉬어 개입니다. 그러면 알았어 하고 조금 여행 갔다 올 겁니다. 비행기도 못할 건데 개입니다. 먼저 약정, 인출에 대한 수수료 등을 약정을 하지 않았을 때 개입니다. 약정 하이한다 개입니다. 내용은 거의 안 물어봐 개입니다. 그리고 분리하여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매도 매수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막 인출을 했을 때 그게 네 돈이니 개입니다. 그리고 증서 등 아까 저렇게 예치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러니까 증서 등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입니다. 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도 내봤다는 겁니다. 업무정지 받으려고 그입니다. 20번에 금정에도 무조건 하나 나오니까요. 별표 3개. 이제 10개 됐네. 우리 안 좋아하는 9수. 9번째까지 우리. 그리고 10번째는 일반인, 매도 매수인들. 정말 우리 매도 매수인도 교도소 보내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중개사업 매매를, 매매하면 초과판다. 4번까지 저 1학년. 그죠? 매매요. 그러면 매매 외에 매매만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업됐을 때 교환. 임대업은 금쟁 2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입니다. 아니다. 법률에 매매라고만 나왔잖아. 매매만 매매할 거 여기입니다. 문제 없어, 그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볼까요? 무등록이라는 거, 무등록으로 중개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거래는 안 물어요. 그리고 명의를 이용토로 했을 때입니다. 친구 잘 사겨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무등록이라는 거 이렇게 알면서도 중개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 근데 만약 주위에서 모르면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럽니다. 아니다. 모른데도 금쟁이다.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럽니다. 제가 서울에 미아리 가갖고 자리 깔아갖고 무등록인지 모른지 아예 알고 와라, 이럴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 가혹하고, 그입니다. 알면,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어, 그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거 이렇게 받으라고, 그입니다. 요구 아니라고, 그입니다. 근데 요구 아닌데 가지고 왔네? 낼름 받으면 교도소 갈 거라고, 그입니다. 자, 옆에 볼까요? 합의나 사례비, 수표가 부도 처리 났을 때, 그입니다. 초과해서 받은 수표가, 그리고 반환해도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이미 늦었어, 그입니다. 이다. 근데 겸업은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안 된다? 매매계약서 썼니? 안 썼어, 그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입니다. 겸업은 금쟁이 아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은 거짓말해갖고 판단은 그르쳤을 때. 저 네 개는 그냥 보면 금방 알아.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매매 알면 초과 판단은 몇 학년? 1학년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를 이제 큰 놈으로 가네요. 저기 3학년 3반 게입니다. 정서. 여기도 똑같은 매매업인데 증서 매매요. 자, 여기는 증서 등의 중개나 매매를 업었을 때 금쟁인데 분양권. 분양권은 증서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가의 매매계약서도 증서다 아니다? 아니다. 다 끝나갖고 쓰는 거니까 아니다, 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제일 많이 나왔다. 아마 또 낼 겁니다. 중개 의뢰인과 무슨 거래? 직접 거래, 그입니다. 찾아온 사람한테, 그입니다. 팔게, 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쌍방을 다 대지하는 거, 그입니다. 이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인데, 거기 주의 보실까요? 대리인, 수임인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입니다. 직접 거래.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고 맨날 민법 교수님이 그러더만, 그입니다. 삼각형 맨날 그려갖고 얘기하던데,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주위에서 이제 다른 개업 공인주사의 중개 의뢰인 또는 개업을, 다른 개업을 통해서 거래. 그리고 일방 대리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 아니다. 아주 제일 많이 나와. 시험 다 가보면 이놈도 금쟁이래? 그럼 우리 집은 어떡하라고? 팔 수 있다고 옆집을 통하면 한 사람만 대리하면 괜찮다고. 그리고 자, 일곱 번째 투기 조작 차익이 있어도 없어도 없어도 탈세나 투기 조작 금쟁 이다 아니다? 이다. 결과 안 본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지 마라. 예비 없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그냥 이렇게 이득을 얻거나 아직은 이제 그렇게 안 되겠지만 아니요. 적정한 이득을 얻으라는 겁니다. 네, 부당한 천부당 만부당 해갖고 저 3학년 간대요. 그리고 첫 번째 옆에 이제 저 중간에 또 여기도 그냥 이득이 아니라 부당한 이렇게 부당 이 부당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오니까 또 부당한 이렇게 영향 이렇게 부당이 나와서 심해서 그러지 정말 심한 폭행이입니다. 적정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1억자 1억 천 괜찮아. 막 1억 5천 되고 2억 되니까 절대 낼 거예요. 구슬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네가 조폭이니 단체로 구성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단체 구성 이외에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것 회원사들끼리 떨떨 뭉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업무 방해는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일반인 여기는 개업의 금지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하거나 차별하거나 유도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게 바로 다섯 개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내용들 나올 건데 거기는 뭐 문장 안 바꿀 거예요. 보면 금방 생각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정 대놓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문제 얼른 풀어보고 이제 한번 중개보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9번. 자, 중개보수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이번 아주 간단하죠. 정말 서울이에서 확인 설명. 계약이 해제되면은 우리 개업의 잘못이네. 중개보수 청구는 인정된다 안 된다? 소멸된다. 그런데 이제 2번하고 3번이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자, 2번. 정말 얘는 왜 또 2.8이래?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토지에. 이건 주택도 아닙니다. 토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러면 토지 임대차는 중개보수가 얼마냐고. 0.95. 그리고 체결했다. 이거 시험 문제 유사하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업공사는 거래 당사자가 몇 명이니? 2명. 그렇죠. 곱하기 2.
그럼 0.9에다 곱하기 2 좀 해봐봐. 전자계산기 있어. 게임다. 거래금액의 1.8까지 정말 너무 어이없죠. 게임다. 눈을 째려보면 어떻게 저거 1.8이 나왔나 이러고 있을 겁니다. 0.9에다 곱하기 2 해봐라. 1.8 나오지? 맞아. 1.8까지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이건 맞았다는 겁니다. 여기다 아주 2박 3일 계속 고민하실 겁니다. 자, 2번 맞아.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해보실까요? 답은 여기 있는데 요놈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도 답은 없대. 또 이럴 겁니다. 서울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사가 대전의 소장 상가를 진짜 너무 어렵죠. 상가를 깁니다. 자, 상가를 중개를 한 경우는 주택이라고 안 했으니까요. 뭔 주택이니 상가지. 상가를 중개한 경우는 서울특별시에 상가도 저기 물건 소재지 사무소 따지니 게임다. 자, 상가인데 상가 0.9 게임다. 협의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무슨 상가가 조례 뭐 0.9 0.3이니 게임다. 조례를 적용해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아주 소설 써라 게임다. 여기는 뭐라고요? 그냥 0.9 내서 협의자 게임다. 진짜 아주 짜증나 죽겠네 그럴 겁니다. 자, 세 번째 요놈도 틀렸고 아마 시험장 이렇게 심하게 안 내봤는데 가능성 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막 숫자만 나오면 찍으세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2번 맞았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해 보이는 숫자. 그리고 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문장. 정말 총 맞으니까 총 분양 대금이 아니라 거래 당시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았으니까 프리미엄 받았으니까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맞아. 우리 실비도 정말 시도의 조례입니다. 시도의 조례. 자, 5번은 맞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0번은 정말 한번 조심하실까요? 요거 이제 제가 숫자만 바꿔봤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한 2억으로 1억으로인가만 나왔는데 그거 숫자 한번 바꿔봤습니다. 먼저 이제 20번 게임입니다. 자, 얼마든지 내보고요. 막 동일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자,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 미만도 물어보고 아주 여러 가지 물어봐. 자, 먼저 개업공사 X가 이제 XC의 소재하고는 주택의 면적의 3분의 1 여기에 이제 답이 나온다고요. 3분의 1 게임입니다. 주택 부분 2분의 이상이니 미만이니 여기 요율 있잖아 게임다. 요율은 왜 봐? 저기 XC의 조례 왜 보니 게임다. 틀리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또 답 있다고 저타고 그냥 암산으로 된다고 아주 쳐다가 콕 찍습니다. 5, 4, 20, 200 해갖고 답 찾고 1번 고민하고 계시네 게임다. 또 임대차 주택막 또 계산해갖고 2번 고르네. 내 답은 다 피가네 게임다.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 동시 매매와 임대차 동시 동일 3번 게임다. 그리고 이제 계약 당사자 보면 동시 세 번인지 아닌지가 나와. 저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중개를 했고요. 그리고 갑으로부터만 곱하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정신질 너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으로부터만 곱하기 하지 마세요. 갑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저 3분의 1을 아주 까맣게 잊어먹고요. 이제 박스만 열심히 째려봅니다. 자, 먼저 동시 세 번 알아요. 게임입니다. 자, 갑. 매도인 임차인 그리고 매도인 임차인의 지지 팔고 지집을 떠났네 못 떠났네 못 떠났네 입니다. 쫄딱 망해갖고 입니다. 불상은 절에 있는 게 아니라 동일 세 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을 매수하면서 세를 놨다는 겁니다. 그냥 갭 투자요 라고 하고 그냥 네가 살아 이랬던 겁니다. 근데 1번 보실까요? 그러면 2번만 계산해야 되겠냐 3번도 계산하냐 안 하니 안 해. 저 매매만 그랬잖아 입니다. 그럼 매매 거래금이 얼마라고요? 5억. 그리고 매매 계약에 대하여 왜냐하면 지문이 4개밖에 안 나오니까 하나 더 만들라고 600 이럽니다. 아마 저 5번 고르신 분은 경찰에 아주 끌려가실 겁니다. 차가 저기 대기하고 있어요. 시험 끝나면 게임입니다. 큰일 난다고 600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임대차 계산한다 안 한다 개인 또 그냥 암산도 되네 20만 원 나왔다고 좋아라고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2천에 30 그리고 곱하기 100이니까요. 여기는 100해서 70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5천만 원 이상 됐잖아요. 그럼 그대로 가세요. 여기는 5천만 원이 맞는데 근데 저기 3분의 1을 보라고 3분의 1을 게임다. 아주 말이 안 된다고 게임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볼까 이놈 보면 진짜 안 되는데 XC 중개보수의 조례 매매금의 2억 이상 여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 다음에 6억 미만은 0.4 근데 0.4를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한다. 여기입니다. 안 곱한다. 저기 위에 주택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3분의 1.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3분의 1이니까 요 주택 부분이 3분의 1 그랬으니까 주택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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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만이다 보니까 그러면 요율 얼마라고요? 0.9 최대 여기입니다.
요건 안조 오개입니다. 안조. 그죠? 요거 좀 다 풀 건데, 오개입니다. 0.9라고. 그리고 여기다 0.3은 돼야 안 돼요. 이게 주택이냐고, 주택이냐고. 순수한 주택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함정에 빠뜨리려고 오개입니다. 저게 아주 늪에다가 빠뜨리려고 내년도에 또 오게 하려고 요걸 바로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지문 만들려고 오개입니다. 5억에다가 암산된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50만원 나왔겠네. 4 곱하면 200만원 나오겠네. 1번 답이 보이네. 고르는 순간 이제 내년도에 또 올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뭐 자선 사업하니?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0.9, 이제 5억에다가 됩니다. 5억에다가 얼마라고요? 0.9%. 얘는 어째 나왔대? 3분의 1이니까 됩니다. 그리고 요일 알잖아, 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는지 보려고 문제를 준 거지, 그냥 죽었니, 그입니다. 3분의 2, 그죠? 여기는 3분의 1이니까, 이상이니까, 그입니다. 그러면 50만원 나왔겠네, 9만 곱하면 되겠네. 이거 전자계산기 두들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59, 45, 얼마? 450.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실무가도 바로 계산돼야지. 아니면 어젯밤에 계산해 놓지, 오늘 와갖고 또 땀 뻘뻘해 갖고, 나중에 또 잘못 받으면 겨드서 가고. 큰일 난다는 겁니다. 450. 그리고 또 여기다 곱하기 2 갖고 900. 그러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가볍게만 그랬잖아. 가볍게만 그랬다. 그러면 요 여기서 이제 매도인의 임차인 요 사람만 을 말고 그랬다. 그러니까 곱하기 2 하지 말라고.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고. 얼마요? 450. 그리고 600은 그냥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초과 모수여. 그거 받으면 교도소 가는 거요. 그랬다. 답은 몇 번? 4번. 4번이라는 겁니다. 꼭기는셔야 됩니다. 21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그냥 운영위원회만 보실까? 요건 워낙 중요하니까 협회. 협회 한번 풀어봤었고 요게입니다. 우리 이제 프린트물 22번에 나오네. 그래서 협회 설립 과정 맨날 나옵니다. 정관, 창립총회 동의, 그다음에 인가, 그다음에 등기. 협회는 반드시 법인으로 성립하니까 지부 지배, 그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지도감도 아주 골고루 나옵니다. 먼저 협회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뭐 세 문제 나온 거 아주 너무 예외고 하다 올해는 하나 정도 나올 거고 먼저 1번 볼까요? 운영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라고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죠? 19명, 15명 그러면 X 또 7명 이상 뭐 정책이니? 이럴 겁니다. 그래서 봤던 거 잘 보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협회가 다 말아먹어. 아직 안 내봤는데 꼭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나올 겁니다.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의 수는 전체 위원회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그렇죠. 아주 정확합니다. 미만 마족입니다. 15명. 그럼 3분의 1을 보니까 5명은 나왔네. 4명까지. 아직 안 내봤는데 그 정도만 협회하고 관련된 사람이 선임하는 사람의 숫자는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회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 고수입니다. 자, 2번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연임할 수 없다도 나온 적 있었고, 걔도 틀렸고, 그럼 연임할 수 있다가 맞냐? 걔입니다. 몇 번 있을 건데, 그죠? 자, 세 번째 잘 보실까요? 자,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그죠? 1회 하나요. 자, 정말 너무 어렵겠지만, 한 번에 하나요. 걔입니다. 4년이면 죽을 사자,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요. 죽었다고 환생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보궐위원회 임기는 그냥 2년으로 한다고요? 그렇죠. 잔임기간. 아까 정책하고 그거는 똑같아요. 들쑥날쑥 하면 안 돼요. 됩니다. 그리고 5번. 요거 이제 맞게는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협회에 재무 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지금 여력. 돈을 내줄 수 있는 그 여력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라고요? 100분의 100. 100분의 100. 하여튼 사고 치면은 1억 달러가면 다 내줄 준비해라. 됩니다. 요건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포상금도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그 문제가 좋은데 근데 그 케이스가 이제 다 나오다 보니까 어째 계속 안 나오나 더 이상 만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다 갑은 얼마 받고 을은 얼마 받고 조심해 보시고요. 이제 22번 포상금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래요. 2번 보실까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나 금죄인 등을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 지급합니까? 그러면 지급하지 않는다. 정말 무거운 양도입니다. 무등록 거지 양도 돼요. 요것만 신고한 포상금 나와. 정말 1번을 정확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불기소 소재기를 안 하는 거기입니다. 불기소 결정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한다고요? 안 한다. 안 간다. 무거운 거 아니래요. 기입니다. 안 줘. 무죄는 나와도 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잘 볼까요? 저기 무죄가 이상하네. 무혐의. 혐의가 아예 없다는 거죠. 그건 뭐 무거운 거 아니에요. 불기소 소재기 아니에요. 기소 종지. 예, 조심해야 되겠죠. 무죄 판결은 예, 두 개가 이상하네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 먼저 불기소까지는 맞아 쪽입니다. 근데 기소 중지 안 나와요. 아, 기소 중지. 자, 소재기 유예가 나오니까 요놈도 안 나오고요. 근데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은 포상금 나온다, 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 때문에 틀렸습니다. 무죄 판결. 나와. 공소제기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 봤을 때 다 맞나 째려봐야 됩니다. 3번에다가 콕 하시면 안 된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볼까요? 100번에 50개입니다. 포상금, 그럼 전부를 보조 안에 전부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 이내로? 아닙니다. 25만 원 이내. 100분의 50이니까. 그래서 4번 X. 포상금이 50만 원이고 100분의 50이면 25만 원 이내지 뭐는 50만 원. 그럼 포상금 100만 원이니? 이럴 겁니다. 4번 틀렸고. 그리고 자 우리 5번 같은 게 가장 많이 있는데 공동 하나의 사건에 관한 갑이 뭐 등록이요? AB가 두 명 이상 공동으로 둘이 손잡고 왔네. 너도 그거에 나도 그거에. 그입니다. 신고한 경우는 합의된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균등하게 이렇게 내봤다는 겁니다. 균등하게 배분해서 지급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합의된 방법입니다. 그냥 계약처럼 계약편처럼 알았어 해갖고 10만원 40만원 그렇게 줄게. 어차피 50만원 맞춰주면 되니까 합의된 방법이지 뭔 또 균등. 시장님 그렇게 고집 세니 마음이 태평양이라고 했구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도 행정처분의 승계인데 한번 잘 보실까요? 이제 조금 이제 정말 기억이 나실 겁니다. 24번입니다. 승계한다. 제일 첫 번째 박스. 얻어 터진 날인가? 폐업일인가? 3년인가? 1년인가? 잘 기억하시고요. 처분하겠다? 못한다. 우리 처분도 없다? 폐업도 없다? 아무것도 없고 발생만 하고 있다. 요 세 군데가 꼭 뭘 속에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막 응용해갖고 엄청 어렵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23번에서 이제 옳은 것은 저 1년은 맞는데 업무정지 과태료 맞는데 폐업이래. 그입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처분이 이렇게입니다. 폐업 전 행정 처분이 이렇게 길목이 보여야 돼요. 업무정지 과태료는 등록 주소 나오면 안 되고요. 폐업일부터 1년. 근데 폐업일부터라고요. 언제? 처분일. 저 처분은 그랬으니까 처분일로부터 얻어 터진 날로부터 몇 년 동안 승계한다고요? 1년. 3년 나왔을 때 너무 쉬웠어요. 이게 뭐 발생이니? 이랬을 겁니다. 1번 X.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보실까요? 폐업 전에 위반행위가 과태료이면 자, 처분한다 못한다 거기입니다. 근데 과태료이면 행정처분할 수 있다고 아직 안 내봤는데 없다. 거긴 등록주소고 업무정지였었고 두 번째 박스 잘 봐라. 기입니다. 근데 2번은 정말 이렇게 모의고사 한번 내보겠다고 이렇게 실제 예상 문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입니다. 얻어 터지고 잠수 탔을 때 처분일 그때만 나온다는 겁니다. 과태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세 번째 여기다가 정답했었으면요. 1년이면 안 되니 또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인장등록하지 않는 격공사에 인장등록하지 않는 업무정지 거인 근데 폐업기간이 3년이 경과되었다면 행정처분할 수가 없다. 그렇죠? 2년.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년이면 못하는 건 맞기는 맞아요. 근데 1년이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년. 얘가 뭐 등록취소니 인장등록이 얘기입니다. 1년 그래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아주 명백하고요. 이중 등록한 소등. 얘 등록취소요. 제재 안 써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업공사의 폐업기간이 1년 경과되었다면 행정처분할 수가 없다. 맞대. 엉뚱한 소리 그죠. 있다. 얼마 지나요? 3년 계입니다. 4번은 그냥 명백하게 아는데 3번이 헷갈리게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 볼까요? 업무정지 하나니까 등록주소는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도 처분할 수 있다. 오히려 맞았다는 겁니다. 맞아. 자격취소가 됐건 자격정지가 됐건 업무정지만이니까 등록주소는 할 수 있다. 처분도 없고 폐업도 없으면 등록주소는 3000년을 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오히려 맞았습니다. 심하게 응용했는데 맞아. 꼭 내담만 피해 다녀. 그러셔야 됩니다. 자, 24번까지 모실까요? 정량결사소득 최근 거지. 자, 이 정도는 정말 아주 쉽게 정말 발가락으로도 풀어야 됩니다. 개설등록 취소 하여야 정말 나중에 한번 8번 8가지 팔딱팔딱 뛰면서 절대적이요. 그 정도로 문제가 된다. 그럼 정량결사소득 최근 거짓입니다. 그럼 옆집에 육사이기도 생각해보고 그입니다. 네, 여기는 절대적만 찾아보세요. 첫 번째 기업번 64 여기 있네. 6개월 초과요. 휴업 했을 때는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다. 기업번 들어가면 안 돼. 벌써 1번 답은 틀렸네. 기입니다. 니은번
정량할 때 정인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은 소속 공인사로 하여금 자 정만 보면 되는 거지 뒤에 안 틀려요. 하여금 중교무를 수행했던 개업 공인중개사 정량줄에 들어갔어. 첫 번째 맞아. 님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 거진 여기 있네. 3학년에 무겁다 할 때도 나온다는 거진 여기 있네. 거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거짓 등록을 등록주소 안 합니까? 하죠. 보너스 3학년 3반도 있죠. 자, 니은번 뒤꺼봐. 나란히 답은 3번이요. 자, 니은 볼까요? 겸임할 때 겸이구만. 겸업자안 위반한 거 아까 6개. 위반했던 법인. 등록주소 할 수 있다. 안 하면 돼. 저 할 수 있다니까. 야도 아니요. 그리고 유사품, 그죠? 업무 정지만 저 과태료 보자마자, 그리고 횟수 4번 보자마자 6사. 옆집이요. 그죠? 괜히 이걸 읽다가 막 밑줄 긋고 있다가 세월력을 다 간다니까요. 그냥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만 나오고 주위가 또 업무정지만 나오고 정량줄에는 업무정지 3번이 돼 고소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위반행위 그다음 이제 뒤에 이제 우리 실무 쪽은 다음 시간에 뭐 주택임대차 거래신고 다 한번 볼 거니까요. 꼭 한번 뭐 26번 이런 놈들은 다시 한번 동그라미 그냥 막 한번 해가지고 맞았나 틀렸나 그런 거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